그럼 페라리를 이어서 메르세라벤츠 SLR 맥라렌 로드스터 차가 이렇게 있으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맥라렌 플러스 메르세라벤츠 이렇게 합작해가지고 이 2003년에 이 차가 탄생하게 된 거죠. 저도 무게감이 좀 있어요. 이 차는 좀 무게감이 없는데 이 차는 좀 기감이 좀 들어요. 크기는 얘가 제일 조금 크지만 무게는 얘가 제일 나가요. 얘는 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자 이렇게 문이 열리는데 얘는 이렇게 문은 안 열리고 이 엔진룸이 열립니다. 엔진룸 엔진룸은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좀 홀리적거려요. 이게 원래 이러는 건지 아니면 고장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잠깐만요. 근데 이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앞모습은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뒷모습은 요런 느낌. 뒷모습은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저도 이 차도 제가 되게 이마트 왔을 때 많이 찾아왔어가지고 엄청 샀는데 제가 이 차를 산 게 네, 그래서 이 차도 좋아요. 근데 차도 문이 살짝 빠져 이렇게도 이렇게 닫히고 이렇게 해도 닫히게 이건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네, 뭐 오늘은 이렇게 메르세라벤츠 차를 리뷰해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멋있었습니다. 별 5개 중에 5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별도 5개.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